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차디찬 길 위에서 몸조차 편히 누이지 못한 채 고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이 작은 친구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. 할머니와 만날 날을 꿈꾸며 행여 할머니가 저를 못 보고 지나칠까 길 위를 떠나지도 못하는 뚱이는 오늘도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막고 있습니다. 보다 못한 고모님이 비도 피하지 않고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뚱이를 당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. 에휴, 어른 말은 거역할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따라 들어가긴 가는데요. 살뜰하게 보살펴줄 손길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번번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뚱이. 도저히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건지 고모님의 눈을 피해 또 저렇게 슬쩍 집을 빠져나가 버리네요.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녀석이 향한 곳은 비어있는 제 집이었는데요. 혹시 그 사이 할머니가 돌아오진 않았을까. 이문을 열면 뚱이야 하며 환하게 웃는 할머니가 있진 않을까. 간절한 눈빛은 애달기만 합니다. 그래도 끝내 아무런 기척이 없자 다시 빗속을 뚫고 대문 밖 골목 어기로 나가는 녀석.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하루하루. 저 혼자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? 아이고. 이러다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? 작고 여린 녀석이 홀로 버티기엔 버거운 길 위의 시간들. 자꾸만 새어나오는 녀석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비가 그치고 뚱이의 서글픈 울음소리도 잦아들 무렵 뚱이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뚱이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를 구한 경찰분들. 녀석에게 큰 감동을 받아 종종 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데요. 할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비어있는 집도 뚱이도 잘 돌봐주실 거라네요. 개차해서 회복해서 올 테니까 힘내, 힘내. 할머니 집을 절대 떠날 생각이 없는 녀석이니까 다른 데서 돌봐줄 수는 없고 위험한 길이 아니라 집에서만 지내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한 끝에 이거 얘 뚱이 할머니가 입던 옷이에요? 응. 내가 옷을 입었어. 할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옷 하나를 꺼내서 뚱이에게 선물해 주기로 했는데요. 제 주인 기다리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찬기라도 피하면 좋겠다 싶어 마련해 준 작은 보금자리. 마음에 들어 할까요? 오! 일어나네요. 새로 꾸며준 자리에 관심을 보이는가 했는데 아... 뚱이 이 녀석, 할머니의 최치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였군요. 선명하게 떠오르는 할머니가 행복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와의 기억이 행여 또 사라질까. 뚱이는 할머니 옷을 오랫동안 품에서 놓지 못합니다. 할머니 고독거니? 짠해, 짠해. 겁나 짠해.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는 기다림.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뚱이의 마음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. 조금 덜 아프길, 조금 덜 힘들길 바라면서 말이죠. 누가 돌봐줬어? 내가 내 뇌로 돌봐줘야지.